오늘은 곡성 머스크 멜론을 사용해서 퀴노아 샐러드 만들 거고요. 여기 준비하시면은 뭐 이렇게 하몽이나 프로슈토 둘 중에 하나 준비하셔도 되고, 리코타 치즈, 퀴노아, 그다음에 허브, 뭐 라임이나 레몬 사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이렇게만 있으면 샐러드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자, 소금 좀 넣고 삶아요. 지금 요즘 나오는 멜론들이 이게 샐러드 해먹기 정말 좋은 게 굉장히 사각거림이 좋아요. 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숟가락으로 떠서. 요즘처럼 이게 후숙이 조금 더 되면 이렇게 끝까지 드셔도 되는데, 후숙이 좀 안 된 그런 멜론들은 약간 껍질을 좀 도톰하게 벗겨내셔도 돼요. 멜론 젓과 한 그 작은 것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같이 샐러드에 사용을 할 겁니다. 처음 봤을 때 여기 멜론이 이렇게 돼요. 얘가 무럭무럭 자라면 이게 터져나가면서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갈라진 부분에 스스로가 치료를 하면서 이런 네트가 생기는 거예요. 안 잘라서 할게요. 이렇게 껍질을 넣어주면 라임의 향도 같이 들어가겠죠. 비틀어주시면 이렇게 잘 짤 수 있어요. 오늘 들기름도 좀 넣어줄 건데, 이런 샐러드 할 때는 생들기름, 볶지 않은 거 사용하는 게 좋아요. 볶은 들기름을 사용하면 멜론의 향이 그 볶은 향에 묻히기 때문에 가급적 생들기름을 써주는 게 좋아요. 엑스트라 버진하고 들기름을 좀 섞을게요. 소금, 후추는 간을 살짝만 하고, 그 과일이나 흰살 생선 계열은 흰 후추 바로 써주시면 되죠. 이게 퀴노아가 익으면 보통 이렇게 알갱이로 있다가 익으면서 애들이 커져요. 지금 식감이 톡톡 터지는 식감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만 삶아주시면 돼요. 찬물에 한번 식혀줄게요. 이거는 곡성군 지하수. 이런 생햄 같은 것도 처음부터 너무 버무리면은 형체가 변해요.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하니까 멜론을 충분히 묻혀준 다음에 위에서 그냥 찢어서 얹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여기에 소금, 후추간을 먼저 밑간을 살짝 할 거예요. 퀴노아 조금만 넣어서 같이 섞어주세요. 입에 들어가서 굴러다니지 않고 씹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만큼 완전 작게 퀴노아 좀 더 넣어. 손으로 그냥 찢으시면 돼요. 숟가락으로 떠서 조금씩 떨어뜨려요. 그리고 라임을 뿌려주고, 바질은 예쁜 거 하나 따서 얘도 그냥 손으로 뜯어서 넣으면 돼요. 완성. 까먹었다. 맛있게 드십시오.